네, 생생정보통 플러스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1분 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요, 설문조사를 하나 했다고 합니다. 짜릿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여행지는 어디일까 했더니 역시 제주도 한라산이 네. 1등이 되었다고 해요. 네. 그 뒤로 이제 부산 해운대, 단양 도담삼봉, 무주 덕유산이 뒤를 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여행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바다가 있거나 눈이 내리면 설경이 참 아름다운 곳들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겨울 바다도 있고요. 네. 또 설경 또 한라산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겨울철 최고의 뭐 여행지로 선택된 것 같은데 뭐 긴 말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한라산으로 떠나보시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 한라산에도 겨울이 깊어갑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백록담의 설경을 탐기 위해 한라산에 올라서 백록담에서 길을 받고 도전! 이 정상 인증샷을 위하여! 그러나 예기치 못한 폭설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제작진 그리고 대자연 앞에서의 좌절 그 모든 것을 해치고 우리는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줄 한라기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 세상에. 제주국제공항의 헬기장. 제주 서부권 쪽으로 서귀포 마라도 한라산 쪽으로 정찰할 예정입니다. 이륙을 준비하는 이들은 제주경찰 항공대입니다. 긴급 환자 이송, 산불 진화 등을 맡고 있는 항공대는 한 달에 5~6차례 정도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멋진 해안선 보이시나요? 생생정보통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림 같은 풍경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제작진이 특별히 동승을 부탁드렸습니다. 작은 섬 비양도가 먼저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는 삼방구리 유명한 삼방산이고요. 일출봉 너머로 우도까지 한눈에 보입니다. 아름답죠. 한라산 정상이고 드디어 한라산 정상 백록담이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파란 하늘 아래 은빛 설원으로 둘러싸인 백록담의 웅장한 자태. 이렇게 멋진 백록담은 아무 때나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한라산은 오늘 같은 날씨가 1년에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서쪽, 남쪽 지역으로는 한라산 지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작진도 일주일여 손꼽아 기다린 끝에 볼 수 있었던 은색의 바로 한라산의 겨울입니다. 진짜 멋지네요. 이제는 한라산의 광활한 품으로 들어가 볼까요? 때는 한겨울, 보이는 것이라고는 억세 뿐인 이곳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드는데요. 아니, 들고 계신 거 혹시 총? 네? 알고 보니 제주 수렵장이 개장을 한 건데요. 제주에서는 11월부터 2월 사이 일부 지역에서 야생동물의 사냥이 허용됩니다. 결국에는 이때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 1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뻥 사냥을 하러 모인 이들 사냥견이 빠질 수가 없겠죠. 이 녀석들은 서양의 전문 사냥견이고요. 기다렸다는 듯 앞다퉈 나오는 이 녀석들이 바로 제주의 명물 제주견입니다. 아, 제주견이에요? 이 외국 개들은 이렇게 모질이 이렇게 융단처럼 이렇게 부드러워. 이렇게 부드럽고 제주견들은 이 털에 풀씨 같은 것이 붙지가 않아요. 거칠고 굵은 털이 있어서 한라산의 가시덤불을 헤치고 다니며 사냥을 하는데요. 올해 12살인 용모로 태어나자마자 사냥개로 훈련받은 베테랑입니다. 능력스럽게 생겼어요. 자, 이제 꿩 사냥을 시작을 해볼까요? 방식은 간단합니다. 사냥견이 수풀에 숨어있는 꿩을 쫓으면 엽사가 총으로 쏘아 맞추는 건데요. 어딘가 깊숙이 숨어있을 꿩을 찾아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를 맡던 용모로 무언가를 발견했나 봅니다. 왔어요. 귀를 쫑긋 세우네요. 조심스레 따라가 보니 꼬리를 흔들어 주인에게 꿩을 발견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잠시 후 후두둑 날아가는 꿩. 까뚜리네요. 까뚜리는 번식을 위해서 포획하면 안 됩니다. 아유, 그걸 법적으로 사냥이 허용된 숙꿩 장기를 찾아 용모로가 다시 추적을 시작하는데요. 사냥이 성공하려면 엽사와 사냥견의 호흡이 잘 맞아야 합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가 싶더니 들어갔어. 어디요? 연달아 총성이 터지는데요. 성공입니다. 순식간이었어요. 용모로가 꿩을 재빨리 가져옵니다. 입에 물고 온 꿩을 순순히 주인에게 내어준 용모로 훈련받은 사냥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시켜라. 아이고, 할머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12...